뉴스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해서 비상이 걸린 건데요. 콜센터 업무상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직원과 이들의 가족 등 8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같은 층에서 일한 직원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출퇴근길에 서울 지하철 1호선과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일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일대를 담당하는 녹즙회사 배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현재까지 여의도 두 곳 증권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것도 배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건물 폐쇄, 소독이나 직원 재택근무 등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어제 KBS가 환경 담당 자회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일부 건물이 24시간 사용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양금희 대구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10일에 사망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후보 감염 가능성과 선거운동 차질 등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양 후보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은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청정한 대기질 유지하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대체적으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침 시간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여서 옷차림 든든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눈이나 비 예보는 없겠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러면서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내린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7도에서 13도로 아침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